안녕하세요. 네, 서울의 이정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좀 역사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회복되고, 그거와 함께 어떻게 영적으로도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처음 듣는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빨리 진행하고 혹시나 미흡한 거를 질문으로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AD 70년에 제2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 땅을 떠난 건 아니고요.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135년, 뭐 물론 한 3년 정도에 두 번째 유대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시몬 바로 코크바라고, 그 시몬 바로 코크바가 이 반란을 일으킬 때 많은 랍비들이 그를 적그리스도로, 아니, 메시아로 인정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메론산에서 이게 압사해서 죽은 그 사람들이 사실 이 사람들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랍비 아키바의 후손들이고요. 이때 아주 재밌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반란을 진압했던 하드리안 황제가 예루살렘 이름을 아예 바꿉니다. 일리아 캐피톨리나라고 해요, 이런 이름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땅 이름을 유대가 아니고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이름이 이때 이제 생기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도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못 들어오게 해요. 근데 딱 하루 티샤 베아브 해서 성전이 파괴된 날 아볼 9일 하루만 예루살렘 입성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 이 성전 벽이 있던 서쪽 벽에 가서 너무 울어가지고 이제 통곡의 벽이라 막 이렇게 말을 바뀌었다고 나오는데요. 중세나 이쪽 초기에 로마 시대의 그 지도들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산이 없습니다. 그냥 중심지가 어디가 되게 되냐면은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 골고다로 추정되는 성분모 교회가 중심지가 돼요. 성지순례를 가면 저희는 아 성전산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전산이 아니라 성문모교회를 가는 것이 마지막 코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AD 335년에 그것을 만들게 되죠. 그러나 로마와 비잔틴 제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슬림들이 일어나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칼리파 시리즈가 있고 뭐 파티마 제국도 있고 셀주크 제국도 있고 이런 그 무슬림이 지배하는 그 시대 사이에 지금 황금돔이라고 말하는 돔 오브 락, 그래서 바이돔 이 사원이라고 정확한 말은 사원은 아니고요. 바이돔을 만들게 됩니다. 뭐 그냥 이건 아사에는 이게 그 성분모 교회와 이렇게 좀 대비되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성전산이 그 중요한 이유는 바이돔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아락사 사원이야. 이게 이제 진짜 사원이 되죠. 아락사 사원에서 마호메드가 승천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돔을 그때 만들고 그 이후로 뭐 불타고 새로지고 현재까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십자군이 이 땅을 다시 와서 예루살렘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한 200년 정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 앞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와서 사실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을 거의 다 죽입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던 무슬림, 유대인들 이렇게 다 학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것이 100년 정도 흘러서 그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죠. 그 이후로 예루살렘 왕국은 예루살렘 이름은 예루살렘 왕국이지만 실제로 지배는 예루살렘을 못하게 되고 사자왕 리처드와 이런 협약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는 자유롭게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맘룩 제국이 있고 오토만 제국이 이제 이그 땅을 이제 지배하게 되죠. 이제 오토만 제국이 이제 오늘부터 조금 나눌 얘기인데요. 오토만 제국이 이제 그 오토만 투르크죠. 투르크족이 이제 터키가 되게 되는데 1535년부터 42년에 오토만 투르크의 슬레이만 대제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예루살렘 올드시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들거나 아니면 성전 시대에 만들었던 그 성전하고는 약간은 위치적으로 차이가 있게 되죠. 이제부터 조금 이제 그 현대 역사인데요. 그 땅에서 이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가능은 했지만 개신교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최초의 개신교 교회를 크라이스트처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크라이스트처치는 요파문에 있는 그 옆에 이쪽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데 1834년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 청교도 이후로 이 영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 영국 사람이 해야 될 의무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러다가 어느 선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런던 주이시 소사이어티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현재는 Church Ministry Among Jewish People에서 CMJ라고 말합니다. CMJ. 이 CMJ에서 그 땅에다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파송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던 중에 독일 태생의 유대인이었고 나비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마이클 솔로몬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그를 이스라엘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책의 제목을 지금 보시면은 Jewish Bishop in Jerusalem.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파송을 하는데 유대인이 가게 된 거죠. 참 요거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크라이스트처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크라이스트 교회 안에서 성지 순례로 오는 사람을 위한 호스텔, 지금 호텔도 지금 호텔이라기보다는 게스트하우스 정도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그리고 병원도 운영하고요. 학교 같은 것도 운영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언어로 하는 예배를 현재까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영국 사람들 비슷한 시기에 스코틀랜드 사람, 영국하고 스코틀랜드 사람들 보고 당시 영국인이라고 하면은 막 싫어하고 나는 스카티시라고 얘기하는데, 예, 스코틀랜드 사람들 중에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 유명하신 분이 로버트 머리 맥체인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나오는 그분이 맞아요.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여행을 조사차를 보냅니다. 지금 비행기 타고 막 바로 갈수 있는 건 아니고 1년 정도를 이 사람들을 이렇게 유럽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지도를 보면 예, 이렇게 땅에 갔다 오게 되죠.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앤드류 보나라고 하고 맥체인이 이 성지를 방문한 이야기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한 600페이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무슨 내용인가 보지 꼼꼼히 다시 보기는 힘들 정도로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보시면 인터넷에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내 간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선교사들을 이교들에게 보내는 같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으면 베드로는 국외로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의 마음 구석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는 다른 것들에 부록으로 두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 정면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현수막에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자를 새기게 하십시오. 본인 이제 성지를 다녀오고 유대인들도 만나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사를 반드시 보내야 되고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다른 선교의 어떤 부록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후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적인 일이 되도록 교회 정문에다가 첫째는 유대인이기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자라고 새기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좀 기억나는 한 분은 바로 이제 아메리칸 콜로니 호텔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의 이름은 호라시오 안나 스페포드입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다 모르고 있어도 저희는 이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호라시오는 법률가이면서 사업가, 뭐 부동산 사업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시카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자기 부동산이 많이 불이 타요. 그러다가 DL 무디를 좀 좋아해가지고 DL 무디의 이좀 후원 그리고 함께 동력을 조금 합니다. 근데 아내와 자기 네 딸을 영국에 있는 DL 무디의 전도 집회에 이제 보내게 되는데 슬프게도 그 배가 다른 배하고 부딪혀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되고 아내만 남고 네 딸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이제 전보를 치게 되죠.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 그 전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보를 치고 남편이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유명한 찬송가를 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리고 쭉뭐 후렴 중에는 내 영혼 평안해. 정말 그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이 찬송가를 짓죠. 근데 그 초본도 아메리칸 콜로니 호텔의 자료실에 가보면 그 초본도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정말 인생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자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나중에 시카고로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 어른, 자기 아내, 그리고 남은 다른 사람 11명, 그리고 아이들 3명 포함해서 16명이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 선교사라고 뭐 자기들은 우리는 선교사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실제적인 예루살렘으로 일종의 알리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자기 그 투르크계의 유대인을 뭐 양자로 입양하기도 하고 거기서 무슬림이든 유대인이든 이 사람들을 돌보면서 일종의 신앙 공동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건물 크게 하나를 구매하고 그걸 호텔로 개조해서 이런 구호 사업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메리칸 콜로니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쪽 감람산 저쪽 동쪽 편에 가면 있는 호텔인데 지금 상당히 비싼 호텔이에요. 그래서 월 하루 500불 이상 하는 호텔인데 이런 예루살렘을 품고 나아가는 이런 그 기독교인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성각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그들을 이 나라를 만들도록 해야 된다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 해클러라는 분, 저 오른편에 흰색에 나오고 계신 분이 해클러라는 분이신데요. 성공의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어요. 윌리엄 해클러라는 분이.
그분은 성경에 찾아보면서, 야, 유대인들이 그 고토로 돌아가야 되고, 그들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이런 거를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막 미친 듯이 막 얘기했대요. 그러던 중에 자기의 꿈은 앞에 제가 소개했던 크라이스트처치에 나도 성공의 감독으로 가고 싶어 라고 막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했고, 그분이 그 비엔나에 있는 영국 대사관의 그 목사로 채플린으로 거기를 파송을 받게 됩니다. 한 20여 년을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여러 만나는 사람을 얘기하다가 아주 유명한 분을 한 분을 만나게 되죠. 그분은 왼편에 계시는 테오도로 헤르첼이죠. 다른 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헤르첼이 쓴 유대국가라는 책을 이 서점에서 발견하고 이분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수소문해가지고 헤르첼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이거를 해야 된다.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헤르첼 같은 경우는 신문 기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유대인은 고위층들 아니 유대인이 아니고 영국에 있는 고위 정치가들과 만나게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윌리엄 해클러는 자기는 언어적 능력이도 뛰어나고, 그리고 그가 한때 독일에서 과외를 한 적이 있는데, 교사를 할때그 교사로 가르쳤던 아이가 누구냐면 그 카이저 독일 황제의 여동생의 아들인가 그래요. 아, 아니, 형제의 아주 친한 분의 아들을 이분이 이제 가르친 일이 있었어요. 대공. 아주 친한 수준이 아니고 대공의 아들을, 그랜드 듀크의 아들을 이 사람이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좀 일찍 죽긴 했지만, 그 정도로 아주 실력자들과 많이 알고 있어서 이 해클러가 헤르첼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실제로 카이저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헤르첼이 그 길가에서 이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 얘기를 하게 되고 투르크하고 그 당시에도 독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추진하게 되죠. 그러다가 1897년에 첫 번째 시온주자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총회에 17개 나라에서 208명의 유대인들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유대인 아닌데도 10명의 이 참관인을 초청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윌렘 해클러였다. 여기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우리 그 헤르첼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유대국가를 만들었다. 이미 우리는 유대국가를 시작했고, 빠르면 5년 안에, 늦어도 50년 안에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50년이 되는 1947년에 유엔에서 유대국가를 인정하는 투표를 하게 되죠. 이런 기반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실력, 이런 무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세력은 오스만 투르크예요. 계속 지금 오스만 투르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오스만 투르크를 밀어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영국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투르크가 독일과 연합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1917년 10월 31일 날 영국 당시에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오스트리아하고 뉴질랜드에 있었던 그 군인들이 와서 뭐 약자로 안작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안작군이 이 부엘세바를 아주 기적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요. 부엘세바를 딛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중에 바로 이틀 후인 1917년도 11월 2일 날그 유명한 노스차일드가에다가 이 벌포 선언문을 편지로
써서 보내주게 되죠. 네. 그래서, 아, 유대국가를 그곳에 만들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렇게 써놨죠. 이 팔레스타인에다가 National Home for the Jewish People. 유대민족을 위한 국가적인 고향, 집을 허락하겠다라고 이에 도와주는 이 성명서가 나오게 되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거를 중시했는지를 이런 사파 같은 걸 보면 알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자꾸 부엘샤바부터 가다가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알렌비 영국군의 사령관이 알렌비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욥바문으로 들어오면서 아 내가 어떻게 이 왕의 도성 메시아의 도성을 말을 타고 걸어가냐 타고 가냐 그래서 내려서 걸어가게 되죠. 근데 그가 걸어가는 모습에 대하여 이 미국의 언론들 이런 사파를 그리게 됩니다. BC 165년에 마카비가 성전을 정화하듯이 누가 했어요? 알렌비 장군이 1917년 한우카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고 있던 땅을 탈환하는 거에 대해요.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도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던 중에 영국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영국이 지배하면서 그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가 물론 모든 기독교인을 완전히 막는 건 아니었어요. 뭐 유대인들도 오스만 투르크 갈때 소수가 들어와서 거기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 돈을 주고 땅을 사고 했지만 이런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다가 이 1차 세계전이 끝나고 나는 1917년 이후에 19년, 20년에 많은 키부츠들이 이스라엘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쪽 북쪽 갈릴리 연안에 있는 키부츠 박물관, 뭐 크파르 이팟이라는 곳에 한번 저도 방문했더니 그것에 이렇게 설명을 막 해줘요. 이렇게 뭐 돌도 깨가면서 이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고 거기 말라리아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말라리아로 해서 많이 있지만 그걸 개간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와서 그 땅에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살 만한 땅들은 아랍 사람이 살고 있었고 이 땅들을 개척하게 돼요. 남쪽에서는 텔아비브 같은 경우는 텔아비브에서도 사람이 살 만한 요파는 아랍 사람이 있었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 모래 언덕을 아랍 사람들 사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제비를 이렇게 뽑아서.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그냥 모래사장이에요. 그것을 현재의 텔 아비브, 봄의 언덕으로 이제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영국이 지배하면서 유대인들이 공격적으로 그 땅에 들어와서 살고 개간하고 살게 되죠. 그 땅이 영국이 지배한다시 하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게 되냐면 이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준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네.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학교를 세우는데 이 히브루 유니버시티 오브 제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를 만들게 되죠. 1918년에 이것을 학교에 대해서 만들기 결의를 하게 되고, 뭐, 공식적인 개고일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이 캠퍼스를 오픈하는 것은, 1925년에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금 개교식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진인데, 뒤에 보면 뭐가 보여요? 아우구스타 빅토리아 이 교회가 이게 보이죠. 감남산에 보시니 보이실 거예요. 제가 다음 장에 요것도 보여주게 되는데 이거는 독일의 카이저 빌헬름 2세의 아내 되는 아우구스타 빅토리아가 이름을 따서 이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것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병원도 하게 되고 교회도 하고 현재 지금 누토교 교회도 현재 하고 있고요. 이게 1937년에 이제 캠퍼스의 모습입니다. 여기 있고
저쪽에 이제 성전산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보이게 되죠. 여기 성전산이 여기 있네요. 예, 성전산이 이쪽에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영국이 하면서 뭔가 좀 새로워지는 게 바뀌게 돼요. 학교가 만들어지고요. 유대인들의 정착촌이 만들어지고. 또한 여기가 일종의 신앙의 중심지로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그 중에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을 얼마 전에, 신문에 났어요. 국민일보에. 뭐라고 나왔냐면, 93년 전 감람산에 오른 최초의 한국인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국제 선교대회가 있었답니다. 어디서 있었냐고, 앞에 제가 보여드린 아고스타 빅토리아 호텔, 아니, 빅토리아 교회에서 그것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51개국 231명의 선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를 논의하는데, 1910년에 있었던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의 어떻게 보면 후속이게 되겠죠. 그 놀라운 점은 여기에 한국, 정확하면 조선에서도 사람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국민일보 기사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양주삼, 뭐 이대 즉뭐 만드신 뭐이 김활란, 신흥우, 정인과 그다음에 윌리엄 노블, 이 아주 유명하신 사무엘 모페, 마포 삼열 선교사까지. 지금 어디 가서 찍은 거예요? 야, 여기 보면 감람산에 올라와서 이 사진을 무려 93년 전, 1928년에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어떤 분은 중심지로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된 거죠. 하드리안 황제 때는 그땅 이름을 아예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꿔버리고 그땅 이름도 바꾸고 그 나라가 사라졌다가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나치가 1930년 후반부터 권력을 잡고 그 2차 세계대전을 하는 39년부터 45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유대인들만 6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뭐 사진들, 그 당시 있는 모습인데, 아우슈비츠에만 이런 수용소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런 수용소가 유럽 전역에 한 천여 개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집단 수용소 말고도 멸절 수용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멸절 수용도 아니죠. 기차를 타고 내리자마자 바로 가스실로 가서 죽이는 그런 멸절 수용소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뭐 트리블링카라든지 소비보르라든지 이런 멸절 수용소는 그냥 나치가 나중에 싹 없애고 그냥 다 태워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흔적만 사실 남아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그것을 홀로코스트 기념일, 요음 하쇼아라는 쇼아가 이 홀로코스트를 유대인들이 말할 때 쇼아라고 말하는데요. 일종의 번제를 올려드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홀로코스트 기념일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에 대해 좀 알기를 원하신 분은 다 방문하는 곳이 예루살렘의 야드바쉼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실 건데요. 야드바쉼의 그 정문에 가보면 이런 말을 새겨놨습니다. I will put my breath into you. 이 말이 뭐 해석을 해놓으면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이 말을 이렇게 새겨놨어요. 에스겔서 37장 새겨놨어요. 왜 이걸 새겨놨을까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열고,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 이 뼈와 같은 사람들을 고국 땅,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하겠다는 말, 예언의 성취다, 이거예요. 지금도, 지난 올 봄에 지금 통계에 의하면 한 14만 명 정도가 10만 명 조금은 혹시 넘는데, 아직도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당히 많은 분들은 자기 팔뚝에 여전히 문신이 새겨져 있어요. 문신이 이제 숫자로 새겨놓은 문신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막 아주 고통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이 이스라엘로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45년에 이 나치 수용소의 옷을 입고 하이파에 이렇게 도착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배를 타고 막 옵니다. 여기 그것을, 그런데 영국이 이걸 막아요, 결사적으로. 영국이 막 국경 오픈하지도 않았고, 전쟁 중에 있어, 나치 당시에는 배가 도착하면은 그걸 아예 유럽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지금 전쟁이 끝났잖아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영국은 이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그 하이파 밑에 보면은 아틀리트라고 하는 그런 수용소, 요런 데 수용소 만들어가지고 가둬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여기도 가두고, 저쪽에 있는 그 사이프러스에도 가두고, 그쪽에다 수용소를 막 저기 짧게는 몇 개월, 어떤 사람 2년씩 가둬놓는 거예요. 저희도 한번 여기를 좀 아시아 우리 팀들과 함께 직접 가서 이제 방문해서 보기도 했었죠. 그때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영국을 막 테러합니다, 이제. 야, 우리 독립시켜줘. 그래서 영국인이 있는 그 호텔, 킹 데이비드 호텔을 갖다가 폭발을 시켜버리고, 저 악고에 영국인이 운영하고 있던 감옥을 갖다가 막 공격을 해가지고 탈출시키고, 영화로도 막 나오죠. 막 영광의 탈출,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이렇고 나니까 영국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 국제 문제에 회부하게 되죠. 1947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리등, 이스라엘을 위한 투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나라와 그리고 아랍인 나라로 나눠지는 그런 결의안을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 녹색 부분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쪽 주황색 부분은 아랍이, 여기 이제 가자, 문재인 가라자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국제도시로 한다, 라고 해서 주이시 스테이트하고 아랍 스테이트로 나눈다고 얘기해요. 그때 이스라엘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랍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건 지금 영국이 지배하고 있고, 그전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네. 1948년에 드디어 영국이 우리는 위임 통치 그만하고 우린 철수하겠다. 그리고 그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그날, 나가르고 끝나는 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합니다. 얼마 전에 양력으로는 지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키지 않고 이하로 월 3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히브리 달력 음력으로 계산해서 지금 독립기념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게 혹시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그 당시에 신문 이름이 팔레스타인 포스트예요. 지금 이름이, 이 신문이 예루살렘 포스트로 바뀌었는데, 당시에 쓰는 팔레스타인은 아랍 국가의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그땅 전체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만드는 신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 하고 나니까 옆에 있던 요르단이 바로 쳐들어와서 웨스트뱅크, 요르단과 서안 지역을 점령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로부터 서쪽이냐? 요르단의 서쪽이란 뜻이에요. 요르단이 잡혀가고 또 예루살렘을 국제도시로 하기로 했던데, 예루살렘의 감람산과 이 올드시티를 이렇게 쫙 가서 요르단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담도 쌓고 예루살렘이 나눠지게 되죠. 전쟁이 막 발생합니다. 1차 독립전쟁, 2차 수에즈전쟁, 3차 6.1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6.1전쟁 이후에 예루살렘 수도를,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 옮긴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기를 원했어요. 그 수도의 기준 중에 하나가 이 국회잖아요. 국회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하고 난 이후부터 텔아비브에 있었다가
1950년에 나눠져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예루살렘 킹 조지 호텔, 그킹 조지 거리. 가까워요. 바로 요르단과 그 접경지대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 크네셋, 이 국회의사당의 건물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6.1 전쟁 이전인 1966년 8월 31일 날 이걸 만들어 놓습니다. 바로 국경에다 만들어 놓은 거죠.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국회에 가면은 이 샤갈의 그림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샤갈의 그린 그 하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어떨까 또 생각하네요. 자, 6.1 전쟁이 있을 때 처음으로 영국이나 국제 도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땅을 지배하는 역사적인 일이 생깁니다. 예루살렘의 동예루살렘, 감람산, 성전산에 유대인들이 올라가게 돼요. 거기 1900년 만에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성전산 위에도 유대인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요르단이나 아랍 세계하고 이 관계 때문에 그 땅을 수복은 하지만 성전산의 관리를 요르단한테 위탁을 하게 됩니다. 요르단이 하는 걸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욤 예루샬라임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기념하고 있는데 벌써 53년 뭐 이렇게 지났습니다. 예. 근데 얼마 전에 이욤 예루샬라임에 대해서 이 성전산에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이 막 충돌하고 그것이 전쟁으로 격화돼 가지고 지금 하마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다 떠나라. 그럼 우리가 전쟁을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효적인 지배는 이스라엘이 하고 있고 관리를 요르단과 아랍 사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 예루살렘에 하고 난 다음에 그 주음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 땅이 좀 새로워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핀란드에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나치로 인하여 8명의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로 넘기게 되고 그 중에 7명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제가 약간 좀 사진을 좀 잘못 찍었는데 조지 쿨만이라는 이분, 1942년 이분이 결국은 자기 아들, 1940년생에 있던 프랭크 쿨만과 자기 아내 또 자니카 쿨만들도 포함하여 잃게 되고 이 사람들을 기념하여 우리에게 조그만 땅이라도 주면은 우리가 이들을 예루살렘 인근에서 당신을 기념하겠다.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를 만드는데 그 이름이 야드 하시모나입니다. 야드는 손이고요. 하는 정관사가 되고 시모나가 팔입니다. 그 8명을 기억하는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 이름들을 이렇게 돌판에 새겨가지고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핀란드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렇게 사진들이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건 뭐예요? 여기 보면은 십자가 위에 이렇게 다윗의 별을 넣어서 이렇게 만든 그런 그 사람들의 심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1971년도에 이것을 해요. 그리고 1978년까지 이 사람들이 살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도 싫어하고 그러다가 1978년도에 엘리 바 다비드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바 다비드가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 세 명의 가문이 있어요. 일종 가문. 그 중에 한 대가 이바 다비드 가문이에요. 그바 다비드 가문의 제일 어른이 여기 계신 이 어른입니다. 요분. 예. 이분이 이름이 아리에 바 다비드라는 분인데, 아리에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제가 갔을 때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주고, 지금 이방에 계시는 이 토마스 박 우리 전도사님도 여기 그때 저하고도 같이 가서 이분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알고 제가 이분을 소개하면서 이 야드하시모나를 소개한 일이 있었죠. 현재도 지금 핀란드계에서는 후손들과 유대인들 후손들 그리고 저희 리바이비스라는 본부도 이 야드하시모나에 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하는 많은 행사들을 다 여기서 해요. 그 믿는 핀란드계 기독교인들과 믿는 유대인들 연합에서 만난 한세 사람이 일종의 사인으로. 근데 시기가 6.1 전쟁 끝난 1971년부터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각을 하게 돼요. 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던 중에, 미국에서 영화 배우로도 활동하고 하고 있던 유대인 이 청년 하나 여기 이 아리 소르카람이라는 아버지는 인도계고 어머니가 이제 그 러시아계의 유대인이신데 이분이 쉬라 소코람이라는 분을 만나서 그 달라스에 가본 CFNI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CFNI 설립자의 부인이시면서 그분의 딸하고 결혼해서 1977년인가에 알리아를 하게 되고, 그리고 79년도에 케일라 하샤롬, 샤론의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그전에도 누토교회, 뭐, 또 이런 그, 다른 성공의 교회들 있었지만, 히브리어로 하는 유대인들의 교회는 많지 않았어요. 다섯 개도 안된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설교하고, 히브리어로 찬양하고 하는 메시아닉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공동체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중에 한 분이 또한 한 분을 소개하자면 이 벤자민 버거라는 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이 브래디TV에도 나오셨는데 이분도 이 예루살렘이 수복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1970년에. 그리고 아, 물리적으로 회복된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이분이 이스라엘로 아예 이주를 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공동체를 시작하게 됩니다. 갈릴리 근처에서 공동체를 하다가 자기의 이제 동생인 루벤 버거와 같이 하다가, 그리고는 1987년에 제 앞에 처음에 소개했던 크라이스트 교회에서 요청이 와서, 당신이 여기서 유대인들, 히브리어와는 공동체를 시작하는 게 어떻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히브리어로 하는 공동체, 시온산 어린 양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또 다른 한 분을 또 소개하면, 킹 오브 킹스라고 예루살렘 가면은 가장 큰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개척한 사람이 캐나다 사람이에요. 이분, 젊었을 때 이분 모습인데, 웨인 힐스덴이라고. 이분이, 다른, 분, 짐과 케이시라는 분과 함께 먼저 시작은 이분들이 시작을 하셨고 이스라엘 허락을 맡아서 이분들이 캐나다에서 이스라엘로 1983년에 돌아가가지고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다베드카이라는 예루살렘 중심가 이제 빌딩을 가지고 계시면서 거기서 이렇게 파빌리온 이렇게 센터에서 찬양도 하고 히브리어 찬양 그리고 또 여기는 영어로도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에디오피아로 하는 공동체도 있고 이 건물 안에 다양한 공동체들이 함께 있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니까 뭐가 필요해요? 신학교가 필요하잖아요. 예. 신학교를 이분이 생각이 있어 킹 오브 킹스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1990년에 신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박사 레이먼드 개논 이 수염 많은 아저씨입니다. 네, 이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분인데 레이먼드 개논이 그이 안에서 일란 자미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신학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나중에 이 학교가 이제 네타냐라고 해서 이쪽 해변가로 이전을 가면 이 학교 이름을 바꿉니다. 이스라엘 성서대학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칼리드 바이블인데. 여기 이 정체성이 안에 보면 그 로고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고 아랍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랍. 그래서 이 학교에는
아랍어 학생, 아랍 있는 학생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열방에서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리소코라 목사님이 이 즈음에, 아, 우리가 함께 믿는 유대인들이 함께 우리가 오순절을 지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988년에 오순절 샤브어 컨퍼런스를 예루살렘에서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아주 정기적으로 오순절 컨퍼런스를 연합에서 하게 됩니다. 자, 연합을 하기 시작했는데 각 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식적으로 믿는 유대인들의 연합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MJAI라고 해서 메시아닉 유대인 연합회가 결성이 됩니다. 메나힘 벤 하임이라는 이분들도 돌아가셨는데 벤 하임이라는 분이 1989년, 아니 연도가 비슷비슷하죠. 1989년도에 설립을 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여기 계신 이분이십니다, 이분. 저희 대표 되신 분도 여기 계시는 우리 그 아셜 인트위터 목사님도 여기 계시고 현재 대표는 여기 하나 누카츠라는 이분이십니다. 지금 한국에 오셨을 때 찍은 이게 국민일보인가에 나온 이게 사진인데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대표로 섬겼던 분 일란 자미르라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요분은 네르센 게넬이라고 해서 야드 하시모나이의 그 바다비드 가족의 처남이에요, 여기 분도. 그 요런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믿는 유대인이 연합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소수였어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때도 해봐야 1,000명 뭐 조금 될동말 1,000명 정도 된다고 할 때예요. 1989년도가. 근데 결정적인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뭐냐면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에 있었던 구소련계 뭐 키르기스스탄이든 뭐 저기 베네루스든 따지키스탄이든 이 러시아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막거 아주 막 단체로 막 물려들게 와요. 1990년, 89년 막 18만 명, 뭐 15만 명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60만 명씩 6만 명씩 이렇게 오다 보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지금 100만 명 넘게 러시아에서 오고 지금으로 기준 따져 한 130만 명 정도가 이 지역에 알리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이들이 교회로 많이 더해져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러시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 사이에 이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하던 분 중에 하나가 교회를 하나를 소개하면 자비의 장막이라고 이제 목사 안수하실 때 이게 참여 이렇게 우리 참여해주는 어르신이 이분이신데 사진이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분이 1992년도에 이 러시아계 유대인이 많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미국에서 이스라엘 하이파 지역에 가가지고 러시아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현재 그 교회가 분가를 해가지고 지금 4개, 총 5개로 지금 개척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창고에다가 물품을 쌓고 구호물을 받아갖고 이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전하고. 근데 현재는 이 어르신이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시고 이분의 사위가 누구냐면 이게 흑인이시죠. 네. 아비샬롬이라고 해서 이분은 에티오피아 유대인입니다. 러시아계 유대인이 이 교회에 더해지고 또 다른 하나의 큰 축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유대인들도 더해져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더해지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더 강해지게 됩니다. MJAI를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MJAI가 계속 오순절마다 집회를 하면서 그 집회를 야드하시모나에서 합니다. 딴데 하는 게 아니고 야드하시모나에서 그리고 야드하시모나에서 메시아니 노래 콘서트도 하고 중요한 메시아니 행사들 뭐 거기 있는 결혼식도 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을 행사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두번 참석했고 저기 1900 아니 2016년도에는 저도 이 무대 위에 섰습니다.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 접니다. 이렇게 네. 있고 이방에 계시는 이분도 여기 이 자리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만 모인 사람이 한 2,000명 됐었어요.
MJ AI가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초막절에도 이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을 메시안 유대인들이 연합해서 여기도 참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믿는 유대인들이 개별적 참석은 할수 있지만 단체로는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는 거예요. 좀 슬프죠? 정리를 해보면 에리지 쪼레프 총장,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이스라엘 칼리드 오브 더 바이블의 총장이면서 원포 이스라엘 대표가 연구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이스라엘 독립할 때 3 가정, 4 가정, 그 중에 한 가정이 아리아 바다비드 가정이라고 했어요. 거기 23명 예수 믿었답니다. 1989년도 러시아계 유대인이 더하기 전에 30개 메시아닉 교회가 있었고 1200명이 신자였대요. 그 러시아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면서 급격하게 늘어서 81개 회 중인데 이 중에 30% 이상이 러시아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5000명이 신자가 돼요. 그리고는 2017년 2000년도에 이 사람들이 직접 조사한 것만 해도 교회가 300개, 그리고 성도 수가 3만 명 이상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회복되면서 그 땅과 그 물리적으로 회복되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서 교회가 성장한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그 예루살렘에 옮기게 온터 자리가 1988년도 샤브옷 했던 그 호텔 자리 부지에다가 이걸 세웠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소보 같은 무슬림 국가들도 이렇게 옮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얼마 전 우리 알다시피 가자와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이 있고 이제 휴전이 있지만 휴전을 했다고 해도 계속 간헐적인 테러가 납니다. 어제 저희 동료 한 분이 올렸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트램탈은 지하철 주차장에서 칼로 그냥 그 이스라엘 군인들 이 등을 찔러가지고 칼이 꽂혀 있는 제가 이 동영상도 봤어요. 그 정도 계속 지금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믿기는 옛날에 아예 나라가 없을 때서부터 지금 한 150년 이상 되는, 180년 정도를 제가 쭉 설명을 했듯이 그 땅이 물리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같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은 정말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 땅과 결혼했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예루살렘 평화가 있도록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도저히 생길 수 없었던 것 같지만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이 남아를 낳았다듯이 갑자기 한 1900년 만에 나라가 생기고 그 가운데 실제로 교회가 다시 생기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그들이 3만 명, 5만 명 미국에 있는 유대인까지 하면 10만 명 이상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자체가 우리는 기적을 맨날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과제는 예루살렘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거는 예수님께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우리의 기도와 평화를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고요. 요거는 예수님의 말씀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대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이름도 뺏기고 완전 이방인에 밟혔다가 점점 유대인이 그 땅을 들어오고 예루살렘 들어오고 물론 아직도 성전산 위에 요르단과 아랍 사람이 하기로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곧 끝날 거라고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더 중요한 거는 그 땅이 황폐하게 버려진 바 되었지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내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버렸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로카바 베시아 마도나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소개했던 그 에르지 쪼레프 총장의 간증문 같은 것도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스라엘 태어나고 미국 유학 갔다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 믿는 유대인은 자기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성경도 다 배우고 했는데 왜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돌아와서 하던 일 중에 그 전에 만들어진 이스라엘 성서대학의 총장을 맡아가지고 지금도 계속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수가 지금 만 명, 아니, 만 명이 아니고 1억 명 이상이 그것을 본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학교와 또이 공동체 원포 이스라엘을 지금 고소를 해요. 종교인들이 너희들이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하는 영상 다 내놔라. 그 25만 불, 한 3억 되는 돈뭐 변상하라. 배상금을 내놔라. 이런 소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고 영적인 공격들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 그 물리적으로도 공격, 로켓트가 날아가고 테러가 일어나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 땅을 회복시키고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이 표현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었고 이 바울이 있을 때이 대한민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복음이 계속 흘러가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점점점 주님 앞에 돌아오고 어디가 충만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성경으로 지금 미전도 족속에 나오는 수는 점점점 줄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시대가 저희는 발생할 거라고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